지난 2022년 구로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던 김주영 씨. 월세를 전전하다 지난해 말 대출을 받아 겨우 빌라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보증금을 대신 내줘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받았는데 가보니 그 집엔 또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매 안에 문서에는 임차인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낙찰받고 와보니까 임차인이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전세 사기에 연루돼 구속된 전 집주인이 단기 월세를 들인 것. 이를 중개한 부동산업자는 김 씨에게 적반하장식으로 5월 말까지 살게 해주면 안 되냐 요구했고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이사비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사비용 받았고 뭐 가야지 뭐 집주인 바뀌었으면. 답답한 마음에 경매 넘긴 허그 측에 문의했지만 허그는 자신들이 대신 내준 보증금 채권만 회수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여튼 저희 임차인은 아니에요. 배당은 저희가 알아서 받을게요. 이달 말 이사하려던 김 씨로선 당장 살 곳도 마땅치 않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다 보니 결국 자비로 명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다시는 뭐 전세 사기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했는데 또 비슷한 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대규모 전세 사기 후 편법적 단기 임대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례는 급증하고 정당하게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국토부와 허그 측은 여전히 개인 간 분쟁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SBS 이우건입니다. 무보증 단기 월세 물량을 대거 내놓은 인천의 한 부동산. 다른 부동산과 함께 연합으로 이미 빌라 수천 채를 임대 내줬다며 문의해온 임대인에게 집을 맡기라 권유합니다. 협업을 하고요. 임대인은 한 7, 8명 정도 돼요. 저희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것만 지금 1,500채예요. 관리하는 직원만 18명.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 넘어간 채 비어있는 집들이 대상입니다. 저 혼자만 관리하는 게 한 180채 정도 되고요. 이것만 저희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저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80%, 70%가 다 경매예요. 인천의 또 다른 부동산도 같은 방법으로 단기 월세를 받습니다. 장난드리는데 더 이길 데 없을 겁니다. 저희가 700몇 개가 될 거예요. 세자 맞춰져 있는 집이요. 총 안 나올 집이 한 2,200개 넘을 겁니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과 강서구 화곡 등의 전세 사기범들 집도 관리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때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임대문이 아실 만한 네임들은 거의 다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옥에 가서 이분에게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을 받아올 수 있는 그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월세 수익금은 임대인과 절반씩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무조건 50대 50입니다. 임대인분 50% 드릴 거고 저희 50% 가져갑니다. 뭐 장비까지 다 빨아먹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조심스러워야 될 상황이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해당 부동산들을 찾아갔더니 전세 사기범 집을 포함해 빈 경매 주택들을 대규모로 단기 임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부 다 하면 뭐 많지도 않겠네요. 이들은 SBS 취재에 대해 불법은 아니라며 오히려 빈 집들을 대신 관리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이호관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신축 빌라. 전세 사기로 임대인은 구속됐고 허그가 세금으로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집이 12채에 달합니다. 최근 이곳에서도 구속된 임대인 명의로 3개월 단기 월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그 피투팬 그 어플 보고 계약서 쓴 사람이야? 집주인 동생이요.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지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라서 제가 대신 전화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원래 부동산 했었던 사람이라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이후 빌라와 다세대 공실이 쏟아지는 상황을 중개업자들은 이용했습니다. 만약에 대체를 1년 돌리면 월세가 얼마 되실 것 같으세요? 오지 못하는 금액이라 이 소득으로 한량폭집 100평짜리 차이소도. 임대인에게 차명 계좌를 활용한 세금 탈루 방법도 알려줍니다. 원래는 수익성이 나오시면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저희가 임대인분 통장으로 받지 않고 임대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악성 임대인 상당수가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구속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내부고가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 2억 왔다 갔다 해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것도 은닉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사기를 치라는 거죠. 과거 허그는 이런 물량을 강제 관리했지만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 경매 처분을 서두르려 임차권을 포기하는 추세여서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제희환입니다. 네, 이 문제 취재한 이호건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보니까 중개업자들이 이런 단기 임대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던데 정말 사실입니까? 네, 불법이 아닌 건 맞습니다. 저희가 이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이 경매가 낙찰될 때까지는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어서 이런 단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정당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안 됐는데 이 임대인들은 자기 지인이나 아니면 이 차명 계좌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피해 회복에 쓰지 않고 자기 배 채운 데 쓴다면 충분히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그런 면에서 세무당국이 수익에 대해서 조사를 나서서 체납 세액이 있으면 징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지금은 이런 물량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건가요? 네, 현재 법적으로 허그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 그동안 전세사기 집들에 대해서는 경매가 넘어가면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현재까지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만연해 있다면 관리 방안이 필요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런 집들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그나마 이 해당 집들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허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강제 관리에 준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 같은 그런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호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